유럽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도시 중의 도시는 단연 로마일 겁니다. 예, 로마. 교황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로마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네. 합니다. 이때 나타난 교황이 바로 율리우스 2세라는 인물이에요. 율리우스 2세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로마를 재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로마 재건의 핵심은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설입니다. 건축에는 거의 12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대단하네요. 예, 이 천정화를 그리게 시킨 인물도 율리우스 2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율리우스 2세는 이 로마를 새로운 영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뛰어난 네. 예술가들을 다 로마로 불러 모아요. 그 중에서도 미켈란젤로가 영 뭔가 뛰어나지만 말을 잘안 듣는 이 천지창조를 다 완성한 후에 율리우스 2세가 완성본을 보고 잘 그렸는데 좀 초라해 보이니 금칠해줬으면 좋겠다. 미켈란젤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완벽주의자였고 오직 자신의 작품을 향해서만 매진하는 성격이었고 마음에 안 들면 교황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가치관에 찬성할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피렌체와 밀란에서 활동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어떻게 보면 미술사의, 예술사의 가장 천재 두 명을 그렇죠. 동시대에서 볼수 예. 있었다는 거죠. 최초의 천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고 애시청해 주신 여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초대 손님 또 어떤 주제로 만나 뵐지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전반적인 김프로의 표정이나 이런 분위기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돈 문제, 경제, 증권, 투자, 혹은 요즘 세계 도처에서 나오는 전쟁 같은 얘기들, 그런 삭막하고 조금 머리 아픈 얘기 오늘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런던 여행을 시켜드렸고, 또 파리의 애잔한 얘기들, 또 파리의 예술의 거장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느 도시를 갈지 여쭤보죠.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전원경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런던도 참 재밌었지만 파리 얘기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느 나라의 어떤 도시를 가볼까요? 예,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이 유럽인들도 동경하는 도시 중의 도시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연예인들의 연예인. 네. 네. 예술에도 그런 게 있어요. 화가들이 동경하는 화가의 화가. 그런 경우는 루벤스, 루벤스. 예. 예. 음악가, 작곡가들의 작곡가. 베토벤이겠죠? 예. 그렇다면 유럽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도시 중에 도시는 단연 로마일 겁니다. 예. 로마, 오늘 예. 저희가 갈 곳은 로마인데요. 와우. 예. 로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대개는 이 스페인 광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맞아요. 오드리 크리보리 헵번. 페카오드의 정말 헵번, 네. 그 헐렁한 양복을 입었지만 너무나도 멋있었던 그레고리 펙인 것 같은데 그게 벌써 사실 거의 70년 전이거든요. 1953년. 1003년이요, 그것도. 예.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영화 예술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부분인 것 네. 같은데 예, 거기서 이 예쁜 공주가 이 로마라는 한 도시를 동경하면서 그 도시를 탐험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막 사랑도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잠시 사랑을 했지만 그냥 한때의 사랑으로 스쳐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도시가 유럽의 여러 도시 중에 로마였다는 네. 사실은 로마가 유럽인들에게도 늘 동경의 대상이 되는 도시다라는 증거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예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이 로마의 지금 전경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건 뭔가 하면 성당입니다. 그러네요. 예, 도움 성당이 형태죠. 굉장히 많아요. 이
이탈리아를 가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이탈리아라는 국가는 상당히 종교적인 국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 이미지는 왠지 종교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이탈리아는 종교와 세속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 로마의 중앙역이 테르미니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테르미니역 지하에 제가 이렇게 짐을 보관하려고 내려갔어요. 지하에 짐 보관소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테르미니역 지하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여행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주재하고 계셨는데 상당히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간 장면이지만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늘 뭐 와인 마시고 축구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또 예쁜 여자 지나가면 바람둥이가 쳐다보고 뭐 예, 그런 이미지지만 예. 의외로 그들은 상당히 종교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싶어요. 어쨌든 런던은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또 근대 도시의 어떤 그런 느낌이었고 네. 파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예술혼 뭐 이런 도시였다면 로마는 사실 고대 이미지가 물론 생명력이 있는 고대 이미지죠. 네네. 사장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고대 도시죠. 로마가 네. 로마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로마 또는 고대 로마 제국의 역사 자체가 기원전 753년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옛날인데 그 753년부터 지금 보시면 이 로마가 이 이탈리아 반도의 한 가운데쯤 있는데 네. 지금 노랗게 표시된 부분에 지금 로마가 보이잖아요. 네. 이 로마가 기원전 753년경부터 이미 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니 사실 그것보다 더 오래된 도시들도 유럽 에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는 꽤 있어요. 그렇죠. 뭐 당장 뭐 아테네만 해도 아테네. 그렇고 예. 또 예를 들면 이집트의 룩소르 테베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테베라던가 또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알렉산드리아라던가 또 그 전에 뭐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던가 그렇게 기원전 몇천 년 전에 건설된 도시들도 있지만 네. 그 도시들이 지금까지 계속 도시로서의 생명력과 위력을 안고 계속 연결되고 있나 별로 그렇지 그러네요. 않거든요. 단절됐던 예, 것 같은데. 예. 과거에는 뛰어난 고대에는 정말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예. 느낌의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는 기원전 750년경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한 나라의 수도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뮬루스와 레무스가 이제 그 창업한 예, 카피톨리노 언덕 로마의 예.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이제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는 계속 생명력을 갖고 있었고 예. 이제 고대 로마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세계에서 드물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국의 수도였고 지금 보시면 이게 서기 117년의 로마 제국의 모습인데 유럽 대부분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지중해군요. 지중해죠. 그러니까 네. 지중해를 둘러싸고 이 로마 제국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지중해를 나의 바다라고 우리의 바다라고 네. 불렀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까지 쭉 이 제국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때는 저들의 인식상으로는 저게 세계였겠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그 너머는 예를 들면은 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파비르구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지리적인 제약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의 대부분의 그 지역이 고대 로마가 한 번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유럽에 저희가 당장 말한 런던만 해도 로마인들이 건설한 그렇다면서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뭐 쾰른이라던가 뭐 트리어라던가 또 이 프랑스의 뭐 니스라던가 뭐 님이라던가 이런 도시들은 우리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역사가 있다. 로마인들이 우리를 건설했다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양 문명의 시발점이 로마인데 그 로마인들이 우리를 건설했다라는 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가운데 포로 로마노라고 해서 상당히 큰
넓은 이 지역이 고대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건축물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다 여기를 가보셨을 거예요. 물론 가야죠, 저기. 네. 이 입장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아유, 다 폐허인데 굳이 들어갈 필요까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포로 로마노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렇게 폐허가 된 것, 무너진 것은 오랜 시간의 어떤 풍상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사실 이 건물들은 중세와 또 르네상스 시대에 교황청이 양질의 대리석을 꺼내기 위해서 많이 무너뜨린 겁니다. 네. 예. 이 로마에서 가장 그럼 이걸 갖다가 그러면 성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재료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 로마에서 사실 가장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문명과 고대 그리스 문명의 차이. 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개념을 알았고 영웅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신들 아폴론이나 그렇죠. 제우스나 뭐 이런 인물들 완벽한 영웅들을 추앙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런 완벽한 영웅보다는 자신들의 황제를 추앙했고 그리고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그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빵과 경기뿐이로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이제 고대의 공화국 시대를 거쳐서 로마가 기원전 27년부터 이제 제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대 로마의 황제들은 넓은 제국의 그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량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엄격한 법률을 제정해서 그들이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법이 있잖아요. 로마법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충분한 유흥을 줌으로써 도시의 삶에 만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충분한 유흥, 그다음에 도시인의 삶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뭘 발전시켰나 하면 건축과 토목과 그리고 이런 일종의 예술, 오락 거리를 발전시켰어요. 그렇죠. 유흥. 예. 그게 뭐 콜로세움에서 뭐 그때 검투사들끼리 우리가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전차 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원래 콜로세움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여기에 물을 채워서 모의해전을 했답니다. 아, 그거 한번 본 것 같아요. 기원전 30년, 31년에 있었던 아큐움 회전을 여기서 재현했죠. 그걸 재현하는 거죠. 예. 얼마나 대단한 볼거리였겠어요. 아, 근데 저도 콜로세움을 20대 중후반에 갔었거든요.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야, 지금 지어도 이렇게 못 찍을 것 같은데 그게 그냥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야, 이걸 지금 현대 건축가들이나 시공사 보고 지으라 그러면 이렇게 지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겠죠. 예.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입석까지 넣으면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뭐 전차 경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검투사 경기를 한다던가 모의회전 같은 그런 볼거리를 다 보여주고 나서 그 많은 인원이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20분이면 다 빠져나올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었다. 그리고 그 지하에 그런 그 여튼 뭐 뭐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출연자 대기실이 있죠. 출연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었을 텐데 야, 어떻게 그런 걸 다 그렇게 넣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랐었는데 두 번째 가서도 똑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여기 지붕도 있었어요. 설마? 예, 캔버스 천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아, 천으로? 예, 천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뭐 그 햇빛이라던가 차양. 그러니까 차양의 역할을 그래서 뜨거운 땡볕에서 보지 않고 그늘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렇군요. 아,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놀랍고 사실 뭐 예를 들면 베로나라던가 님이라던가 그런 고대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에 이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 뭐 야외 음악당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만 봐도 굉장히 놀랍고 건축과 토목에서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포로 로마노에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인공 뭔가 그 건축 자재를 얻기 위해서 무너뜨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이 판테온이라는 건물은 예. 서기 1세기에 세워졌고 로마 황제의 사위인 아그리파가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 건물이 로마는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많은 신들에게 바쳐진 만신전이었는데 예.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후에 이 건물은 성모 마리아를 위한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성당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교황청이 건물을 건드리지 않아서 판테온은 지금도 멀쩡하게 잘 서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의 많은 건물들이 인공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건물. AD 100년이면 얼추 2000년이 지난 건데, 그죠? 근데 저도 그 판테온에 들어가 봤는데 그러면 실제 그 내부에 있는 대리석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그게 다 AD 100년에 만들어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부분 부분 수선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건물 자체는 골격이라든지. 예, 네, 서기 1세기에 만들어진 건물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단하군요. 예. 예. 그렇게 고대 로마는 아까 제가 다신교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로마의 종교는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약간만 바꾼 이렇게 해서 제우스를 주피터로 뭐 헤라를 주노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로마 황제들은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로마의 건국 이념이나 가치관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박해를 했지만 예. 이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네. 이제 기독교는 음지의 종교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죠. 예. 여기서 로마가 크게 한번 변하게 돼요. 이제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에 가면은 로마 안에 나라가 또 하나 있잖아요. 네, 네. 바티칸 시국이라고. 바티칸이요. 거기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딱 네. 그게 전 세계 캐톨릭의 본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교황이 계시고. 네. 서기 64년? 제가 지금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64년 또는 68년에 예수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순교 위에 반석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 성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사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당보다 더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딕 양식으로 만든 성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베드로 대성당 정말로 장대한 이 성베드로 대성당은 1506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네. 1626년, 그럼 120년 동안 건설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네. 예. 수많은 건축가들이 이 성당의 건설에 투입됐는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라든가 라파엘로라든가 뭐 베르디니 같은 인물들도 모두 이 대성당의 건축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왜 이 기존의 성베드로 대성당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성당을 만들었나 하면 네. 이 교황의 위세가 서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이때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교황은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군을 보내죠. 1095년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유럽의 군주들에게 예루살렘 탈환을 명하면서 십자군이 1096년에 나갑니다. 모두 8번에 걸쳐서 십자군이 나갔지만 사실 예루살렘을 수복했던 것은 1차 십자군 한 번뿐이고 나머지 십자군은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교황의 위세는 크게 약화됩니다. 마침내 1300년대에 거의 대부분 14세기의 거의 대부분을 교황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에 가 있는 사건이 아비뇽의 교황의 아비뇽 유수가 아비뇽의 유수라고 있었죠. 하죠. 예, 거의 150년 가까이 교황이 아비뇽에서 또 로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한 번은 아비뇽과 로마에서 동시에 교황이 내가 진짜 교황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황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로마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네. 합니다. 이때 나타난 교황이 바로 율리우스 2세라는 인물이에요.
율리우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따온 건가 하면 카이사르에게서 따온 겁니다. 아,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저라고 하는. 네, 네. 이 인물은 자신이 이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의 롤모델은 누구였냐면 고대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려고 했던 권력자인 거예요. 그는 르네상스형 군주였습니다. 지금 라펠로가 그린 이 율리우스 2세의 초상을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네. 있는데 일단 이 율리우스 2세의 초상을 보시고 예. 그다음에 벨라스케스가 그린 교황 인노센츠 10세의 초상을 보시면 예. 어느 교황이 더 늙어 보이십니까? 율리우스가 더 늙어 그쵸? 보이는데요. 예, 네. 율리우스 2세가 더 늙어 보이죠. 예. 이때 율리우스 2세는 나이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노센츠 10세는 나이가 80대였어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외모가 늙어 보이기도 하고 젊어 보이기도 하긴 해요. 이게 아마 두 분은 극명한 예. 때 화가가 그렇게 의도를 했다는 건가요?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 하면 라파엘로는 율리우스 2세랑 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늙은 모습을 그대로. 예, 저렇게 그려도 신상에 별 문제 없을 그렇죠. 거라 확신이 있었다. 신상에 위협이 없었다. 벨라스케스의 입장에서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화가이고 그렇죠. 로마에 유학을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교황과 관계가 멀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황을 잘생긴 젊은 남자로 잘못 그리면 너 집에 못 간대 그럴 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어려웠던 거죠 벨라스케스에게는. 그렇지만 라파엘로에게는 율리우스 2세가 별로 어렵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늙은 할아버지예요. 지금 굉장히 얼굴도 처져 노쇠하고 네.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네.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주는 그림인데 이 처진 볼과 입술을 보면 네. 고집 센 노인 그러나 만만치 않은 눈빛을 가진 인물입니다. 실제로 교황은 지금 간소하게 옷을 입고 있지만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러네. 거의 대부분의 손가락에 반지를 예. 끼고 있어요. 지금 이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파엘로는 그림의 뒤에 원래 이렇게 황금빛 장식을 한 벽을 배경으로 그리려고 지금 오른쪽을 자세히 보시면 마름목골 무늬가 벽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 이 교황이 입고 있는 흰색과 붉은색 옷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를 보색인 녹색으로 칠해야 되겠다. 확 드러나 보이네. 네, 네. 이 초상이 상당히 현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런 과감한 색감의 대비 때문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왜 보이나? 유화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에 그 그렇죠. 덧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밑그림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오른편에는 무늬가 약간 올라와요. 원래는 그러면 겁니다. 저렇게 왼편처럼 아무 흔적이 없는 초록 빛깔이었는데 네, 네, 네.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밑그림이 부각되면서 네, 저런 마름목골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현대적인 것 같아요. 지금 구도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1500년대 그림 같지가 않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일단 늙은이를 늙은 모습으로 그릴 수 있었다라는 점이 놀라 그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바살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이고 미술사가인 인물이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교황을 나무판에 박아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섭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예. 예. 아무튼 이 만만치 않은 르네상스형 군주인 율리우스 2세가 당시에 이제 교황령을 크게 내렸는데 교황은 세속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는 많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었고 교황령이 있었어요. 교황은 자신의 교황령을 전투를 통해서 여러 전쟁을 통해서 크게 넓혔는데 그러다가 교황령의 한 도시에서 백반이라는 천을 염색할 때 꼭 써야만 하는 화학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 백반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율리우스 2세는 큰 돈을 벌게 됐어요. 아, 그 백반을 팔아서? 네네. 예. 갑자기 교황청의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네. 이 재산을 가지고 율리우스 2세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로마를 재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로마 재건의 핵심은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설입니다.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 노마노에서 많은 대리석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점점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이 건축 규모가 늘어나면서 네. 이제 건축에는 거의 12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대단하네요. 야, 이게 통상 한 세대를 30년을 잡으니까 네 세대가 그 저 베드로 성당의 건축에 참여했어야 되는 대역사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성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제 기억에는 왼편이었던 것 같은데 왼편에 이 유명한 피에타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에타를 딱 보는 순간 아 뭔가 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그 도록이나 이런 데서만 보던 명작을 눈앞에 이렇게 예. 보는구나. 아 로마엔 보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피에타는 죽은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조각하거나 회화로 그렸으면 다 피에타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원체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에타면 반사적으로 이 조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조각을 만들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24살이었다는 점. 와, 대학교 졸업반 정도? 네네. 24살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미켈란젤로는 평생 자기의 그림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어요. 서명을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원체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이건 미켈란젤로 거다. 네, 네. 유일하게 서명을 남긴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성모의 그 가슴 사이로 끈이 하나 이렇게 네. 대각선으로 메어져 있는데 여기에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라는 서명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까지 미켈란젤로라는 인물이 젊고 무명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아닌 더 나이가 많고 유명한 다른 조각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저 큰 역사의 큰 정말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화룡점정 같은 물론 그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저기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그 들어가면 성베드로 성당의 위용에 압도당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기 위해서 거길 들어가는 경우도 네. 많고 그 안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들 아직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저런 마스터피스를 그 어린 조각가, 어린 예술가가 만들게 됐을까요? 천재성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특히 이제 많은 예우가들이 열광하는 뭐 조성진, 임윤찬 이런 친구들 보면 임윤찬이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다 외워서 친 것이 우리 나이로 고1 때거든요. 그런데 그 초절기교 연습곡을 발표했을 때 리스트가 발표했을 때 그의 동료인 슈만이 그 곡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음악을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는 10명밖에 안 될 것이다. 10명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이 임윤찬이라는 친구가 고1 때 이걸 다 외워서 연주의 무대에서 쳤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와 저런 천재성은 과연 어떻게 와서 저 친구에게 깃들었을까라는 점을 항상 약간 궁금해하고 신비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미켈란젤로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였고 사실 습작이 거의 없었던 이 친구의 천재성이 얼마나 놀라웠나 하면 그 고향이 피렌체인데 피렌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데 메디치가 12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미켈란젤로를 자기 집에 양자로 데리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미켈란젤로와 호영호제하던 이 로렌초 데 메디치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교황 레오 10세가 됐습니다.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나왔군요. 네, 네. 미켈란젤로는 그래서 교황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제가 놀라운 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24살에 만들었다라는 점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의 비례상의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체와 마리아의 신체 사이에 어떤 불균형이 있나요? 마리아가 훨씬 커 보이는데 느낌에는. 오, 제가 김프로님을 다시 봤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림을 딱 보고 네. 아무리 그렇지만 너무 마리아가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네. 있었어요. 죽은 성인 남자의 몸을 성인 여성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죽어서 늘어진 경우는 더 그렇겠죠. 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술에 들어서 취한 성인 남자 네. 아들을 어머니가 업고 간다? 그거 잘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성인 여자의 몸과 성인 남자의 몸에는 크게 차이가 있고 더구나 그 남자가 죽거나 정신을 잃어서 늘어졌으면 그 몸을 성인 여자의 다리 위에 올릴 수 없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는 불가능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이 자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의 신체, 마리아의 신체는 일반 여자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예수의 신체는 일반 남자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의 무릎 위에 풍성한 옷주름을 덮어서 그 비례상의 문제를 결함을 그렇군요. 보는 이들이 느끼지 못하겠어요. 예. 저는 그거 느꼈다는 거잖아요. 거의 처음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이걸 말씀드리면 아무도 그 못 찾아내요. 저는 저걸 이제 실제로 두 번 봤잖아요. 네. 두 번을 가서 두 번 봤는데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건 로마 주변에 돌이 정말 좋은 돌일 거야. 어떻게 돌을 저렇게 종이를 접듯이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건 만약에 한국의 화강암으로는 절대 저거 못한다. 그 대리석이 좀 무른다. 대리석 중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그 돌이 무르다고 하지만 아무튼 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이 뭐 스펀지처럼 그렇게 쑥쑥 들어가는 돌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그러니까. 점이 정말 너무 믿을 수 없을 정도. 예. 그리고 이 작품에서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정말로 뛰어난 천재지만 이 천재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는 아직 어렵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마리아의 얼굴은 고요하게 묵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죽었으면 어머니는 거의 슬픔에 빠져서 제정신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리아의 얼굴 일단 젊죠. 이 마리아의 얼굴은 이 젊은 것은 성모는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처녀다 라고 이제 그 어떤 교리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마리아가 고요하게 마치 한 손으로는 예수의 몸을 안고 다른 손은 이렇게 옆으로 펼치면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한 손을 이렇게 옆으로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보는 사람에게 마치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 아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것이 일반적인 어머니의 심정에서 가능할까? 일반적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다 큰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서 그렇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일반적인 어머니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요하게 묵상에 잠겼다 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천재가 정말 그렇게 불가해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아직 미숙한 젊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렇구나. 아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아마 저 성모를 정말 예수의 어머니만으로 그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면 이제 천주교라는 게 기독교, 개신교하고 차별점이 성모를 좀 신격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 신의 얼굴을 약간 어머니의 얼굴과 오버랩하면서 투영한 건 아닐까 그런 상상력을 해보는 것 그것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성인으로서 그러니까요. 개인의 어떤 개인의 캐릭터 어머니라는 캐릭터 이전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큰 사람입니다. 여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심정을 그렇구나. 잘 모르지 않았을까. 메디치 가문에서 잘해줬을지언정 그 모종을 느끼지 못했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천정화도 그렸잖아요. 네, 그 천정화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네. 예, 이 천정화를 그리게 시킨 인물도 율리우스 2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율리우스 2세는 이제 자신의 그런 리더십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를 새로운 영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뛰어난 네. 예술가들을 다 로마로 불러 모아요. 그 중에서도 미켈란젤로가 영 뭔가 뛰어나지만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애고가 강한 그런 예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예술가였던 당시에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였던 브라만테는 이 미켈란젤로를 경계하게 돼요. 그래서 교황을 살살 설득합니다. 이 미켈란젤로에게 가장 어려운 타스크를 주라고. 그래서 그가 받은 가장 어려운 타스크가 바로 교황의 개인 예배당인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질투의 산물이었군요. 그렇죠. 그 미켈란젤로는 사실 이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 천지창조를 그리기 전까지 제대로 그림을 잘 그려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어떤 캐릭터, 나의 정체성을 조각가라고 생각했던 인물이고 나는 화가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높이 20m의 천장에 이런 엄청나게 장대한 전정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천재는 천재군요. 네, 네. 네.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모두 아홉 개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창세기에 첫 번째는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는 하느님. 그게 세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 그 장면이 세 장으로 그려져 있는 것, 그것이 두 번째 2부이고 3부는 노아의 방주를 그렸습니다. 이 세 장면들을 그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아래부터 이제 땅과 물을 가르는 하느님,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담의 창조, 와, 그리고 그 뭐, 위가 2부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 가운데 중앙에 있는 그림은 한국에서도 뭐 이발소에도 있고 뭐 여튼 여러 군데 저 액자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저희도 어린 시절부터 요 이미지를 뭔가 미켈란젤로의 대표 그렇죠. 이미지로 기억하고 여러 군데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예. 왜 위대한 장면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예. 이제 마지막 3부 대홍수 장면인데 예. 이 3부부터 거꾸로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1부부터 그린 게 아니라 3부부터 역순으로? 예, 역순으로 예. 그렸답니다. 이렇게 비계를 세우고 위를 쳐다보면서 그렸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그렸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그 후에 목이 비뚤어지고 눈으로 안료가 쏟아져 들어와서 평생 동안 눈병으로 고생을 했대요. 예. 굉장히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들 때까지 그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했을 겁니다. 요 대홍수를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 천정에서 그리니까 거의 높이 20m 천정에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빽빽한 거예요. 아 내가 위에서 그릴 때는 몰랐는데 밑에서 보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그렸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부 1부로 갈수록 사람을 점점 더 줄이고. 적게 그리게 돼. 네. 이제 이게 이제 1부에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는 하느님, 두 번째 해와 달을 창조하는 하느님, 세 번째 땅과 물을 가르는 하느님인데 이게 두 번째 해와 달을 창조하는 하느님의 모습인데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두 명이 그려져 있는 게 일단 네, 이해가 거기다가 안 되시겠죠. 저 왼쪽에 있는 분은 왜 저렇게 난해한 복장을 하시고? 예, 일단 첫 번째 왜 두 명이 그려져 있나 동일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화같이 계속 지나가는 영상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 장에 예. 두 사람을 동시에 그린 거예요. 연속 동장인데. 네, 연속 예. 동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느님이 자신의 모습을 담게 인간의 모습을 창조했다고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느님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뒷모습 엉덩이와 발바닥을 민망해요. 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그 전까지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뭔가 감추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당당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우람한 하느님의 몸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양쪽으로 팔을 뻗으면서 해와 달을 창조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인데 네. 이 하느님은 무섭잖아요. 그러네요. 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몸도 굉장히 우람하고 막 오랫동안 PT를 받으시는 이런 몸인 것 같고 긴 수염을 휘날리고 인상을 쓰고 계신데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 하느님의 얼굴이 그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영묘에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모세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 모세 그리고 이 하느님 거의 동일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닮았어요. 예, 둘 다 네. 체격이 우람하고 긴 수염을 가지고 있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화난 얼굴은 자신의 천재성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분노가 아니었나 싶어요.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완벽주의자였고 그리고 오직 자신의 작품을 향해서만 매진하는 성격이었고 마음에 안 들면
교황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저희가 천지창조 봤잖아요. 이 천지창조를 그릴 때 처음에 교황이 이 삼각형 부분에 열두 제자를 그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림이 단조로워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천지창조를 다 완성한 후에 율리우스 2세가 완성본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잘 그렸는데 그림이 좀 초라해 보이니 금칠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중세시대의 성화들은 배경에 금을 얇게 바르는 방법으로 금칠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반짝반짝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훨씬 더 호화로워 보이죠. 그걸 요구한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을 한번 거역한 거예요. 그때 율리우스 2세는 다시 한번 그래 이걸로도 굉장히 훌륭한데 좀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들어야 되잖아요. 당시에 군주 위에 있는 군주, 최고의 군주가 교황인데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다시 한번 교황에게 말대꾸를 합니다. 이분들은 원래 초라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냥 나는 평생 과장으로 살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예.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교황에게도 대들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그런 천재성과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강한 에고의 미켈란젤로에게는 세상이 온통 다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의 불만을 이 환한 하느님과 환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지금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를 그리고 있을 때 교황궁 2층의 시스티나 궁의 교황의 서명실에 또 한 명의 젊은 천재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 아테네 학당에서 플라톤의 얼굴은 그보다 30살 위의 선배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기에 있는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보다 8살 위의 선배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보고 그린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크게 볼까요? 자 보시면 왼편의 플라톤 이 얼굴은 나이가 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입니다. 실제로 다빈치의 자화상과 상당히 유사해요. 이 인물 헤라클레이토스 자 여기 뭔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저게 미켈란젤로의 얼굴이다. 무리와 떨어져서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무언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 인물은 미켈란젤로다라고 알아봤을 겁니다. 장화를 신고 있거든요. 네. 고대 그리스인이 장화를 신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장화가 미켈란젤로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새로운 작업에 들어가면 맨발에 개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신었어요. 또 개가죽이요? 예. 그런데 그 장화를 작업이 끝날 때까지 벗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몇 년이나 장화를 신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작업이 다 끝나고 그제서야 장화를 벗으면 그 살들이 피부가 떨어져 나가서 장화와 함께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벗으면 될 거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살 수 없겠죠. 너무 괴롭겠죠.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아테네 학당에서도 지금 장화를 신은 인물은 유일하네요. 헤라클레이토스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장화를 통해서 이 아테네 학당을 보고 사람들은 이 인물은 미켈란젤로구나. 그 유명한 장화를 신었어. 그러면 주문을 한 율리우스 2세가 야, 라파엘로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이게 아테네 학당을 그려놓았더니 너 지금 요즘 복장을 저기다 했는데 너 혼 좀 나볼래? 이러지 않았을까요?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율리우스 2세도 좀 달갑지 않았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인상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것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기에 위트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이게 일종의 선배에 대한 오마주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보다 8살 연하이고 다빈치보다는 30살 연하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배인 거죠. 이렇게 위대한 이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상의 공간을 그릴 때 두 명의 선배 예술가를 대접해주는 의미로 이렇게 그렇군요. 그렸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어찌 보면 사회성이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러니까, 성격. 미켈란젤로보다는 훨씬 더 출세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훨씬 출세했어요. 예. 자, 아무튼 다시 천지창조로 돌아가서 예. 이 유명한 아담의 탄생을 볼 텐데 이 아담의 탄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 하느님도 아담도 굉장히 체격이 좋지 않습니까? 네. 예, 당시에 PT가 있었을 리도 없는데 예, 이렇게 당시에 인물들이 체격이 좋았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저건 근데 조각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예, 고대 예. 그리스나 로마의 조각상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모델이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미켈란젤로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예술의 모델이 인간이나 자연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편에 하느님이 자신의 무리 천사들을 이끌고 뭔가 활기에 차서 나른하게 지금 앉아있는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렇죠. 순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담의 시선은 하느님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느님을 비껴서서 하느님이 옆구리에 끼고 있는 여성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여성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담의 반려 이브입니다. 아, 그래요? 보시면 다른 천사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명백하게 여성이지 않습니까? 에이. 천사는 원래 중성인데 미켈란젤로는 천사도 남성에 가깝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아담의 태어나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아담의 반려 이브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아담의 시선은 그 이브에게 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이런 그림을 보면 저는 항상 뭐를 느끼냐면 옛날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아담의 탄생을 미켈란젤로가 그렇겠네요. 표현을 했죠. 예, 천재적이기도 하지만 또 뭐 그 시절에는 주식도 없었고 부동산 아파트 투자도 없었으니까 집중력은 지금보다 훨씬 대단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억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단순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이 다음 장면이 이제 이브가 탄생하는 장면인데 네. 이제 잠들어 있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지금 이브를 그쪽 꺼내는 이렇게. 네, 네, 탄생시키고 네. 있는 장면인데 아 여자를 참 못 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겠죠? 아니 여자를 정말 못 그렸어요. 몰라? 아 여자를 모르는 미켈란젤로. 여자를 잘 못 그렸어요. 여자를 몰라. 아, 미켈란젤로도 다빈치도 두 사람 다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여자도 남자처럼 그렸고 다빈치는 남자도 여자처럼 그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둘이서 뭐 이렇게 관계는 없었어요? 아니 둘 서로를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다 피렌체 태생이니까 라이벌 맹렬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 서로가 서로를 싫어한 이유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여자를 잘 못 그렸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여기에 이렇게 웬 벌거숭이들이 그려져 있는가? 야, 이것들도 인유도 또는 인유디 복수로 인유디라고 불리는 인물들인데 역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을 보고 그린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화는 조각을 닮을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조각은 회화를 닮을수록 열등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각가다. 그 페인터라고 예. 하지 말고 나는 조각가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여전히 조각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라는 걸작을 그리면서도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이도록 그리려고 했다라는 그렇군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냥 교황께서 야, 너 피에타 두 번째 만들고 너 알아서 조각 좀 해. 이러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중간에 누가 끼어서 제 그림 그리게 하자니까요. 쟨 조각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각도 시켰는데 결국 조각보다 이 회화가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각은 뭘 시켰나 하면 율리우스 2세가 자신이 죽은 후에 만들어질 영묘의 조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율리우스 2세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 성베드로 대성당이라던가 아니면 이 뭐 시스티나 성당이라던가 일단 본인은 교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묘보다는 그런 기독 어떤 그런 카톨릭의 영광을 그렇죠. 그 높일 수 있는 그런 회화 예술 작품에 먼저 뛰어난 인력들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묘 조각은 점점 더 뒤로 밀리다가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예. 율리우스 2세가 죽고 나서도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들어가지 못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완성된. 네. 그렇군요. 요 다음 장면 이제 네. 낙원 주방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인물들 오른쪽에 있는 인물들 동일한 인물이에요. 저것도 연속 동작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아담과 이브입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가 왼쪽에서 보면 뱀에게 선악과를 지금 건네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딱 봐도 이 왼쪽의 모양 모습보다 더 뭔가 좀 초췌해지고 좀 더 좀 더 추해졌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몸이니까요. 그리고 칼을 든 천사에게서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주는 뱀이 거의 막 백년 묵은 구렁이처럼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위에는 사람이네. 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뱀인데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눈에 좀 특이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구렁이로 잘 묘사하지 않거든요. 보통 아담과 이브에서 지금 이 독일 어권 화가인 크라나우가 그린 아담과 이브를 보면 여기서도 뱀이 등장하는데 보통 이렇게 까만 실뱀으로 그리거든요. 예, 이렇게 뚱뚱한 구렁이로 잘 그리지 않거든요. 저 혼자 동양적인 것 같아요. 저는 구렁이. 까치와 구렁이 뭐 이런 느낌인데 이 구렁이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바로 라오콘 군상에서 온 겁니다. 예, 로마 근처 에스퀼리아노의 포도밭에서 1506년에 이 뱀에게 물려 죽는 라오콘 부자 이 대리석상이 발굴됐어요. 야, 저건 지금 누구의 작품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예. AD BC 2세기부터 AD 1세기 상에 예, 그러니까 2000년 이상 된 작품인데 네, 원래는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후대의 로마인들이 이것을 대리석으로 모각한 작품입니다. 그건 그때 미켈란젤로가 또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작품인 것 같아요. 이 트로이의 사제 라오콘이 그 오디세우스의 꾀로 만들어진 목마를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분노한 신이 왕뱀 피톤을 던져서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이 물려 죽는 그 트로이 신화, 트로이 전쟁 속의 이야기를 조각으로 만든 것인데 그 비장하게 꿈틀거리는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켈란젤로는 반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 후로부터 미켈란젤로의 최상의 어떤 가치, 최고의 목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을 되살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뱀도 이런 식으로 지금 라오콘의 뱀처럼 아담과 이브의 뱀도 이렇게 뚱뚱해지고 이런 몸들도 모두 우람한 육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가치관과 반대했던 이 미켈란젤로의 가치관에 찬성할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피렌체와 밀라노에서 활동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진짜 아까, 어떻게 보면 미술사의 예술사의 가장 라이벌이면서도 가장 천재 두 명을 그렇죠. 동시대에서 볼 수 있었다는 예, 거죠. 최초의 천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화가들은 모두 선배 자신을 고용한 장인 밑에 고재로 도용되어 가서 자기 그 선배 장인의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을 그대로 모사하면서 기법을 배우고 또 독립하면 또 똑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었는데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술가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이 진경으로 이 모나리자를 봤잖아요. 사실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파 속에서 이렇게 뭐래 까치발을 띄고 본 모나리자는 솔직히 감동이 없었어요. 거의 100명이 가면 똑같이 다 네.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냥 그림을 좀 알고 싶은데 사실 루브르에서는 그 감동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왜 걸작일까가 일단 굉장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림도 사이즈도 작고, 예. 세로가 71cm인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왜소해요. 예. 이렇게 작고 왜 위대하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이 그림을
이 그림이 창조되던 16세기 초반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후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창조된 많은 그림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 16세기 초반의 눈으로 이 그림을 보면 일단 이 그림은 첫 번째로 뛰어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다빈치는 30여 점의 시체를 해부했어요. 그렇게 많은 시신을 해부한 이유는 본인이 이제 순전한 과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다빈치는 생각했냐면 인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뼈를 그리고 근육을 그리고 피부를 그리고 옷을 그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이라는 것은 일단 화가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관찰력이 예술적인 창조성, 독창성과 합쳐지면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모나리자는 이제 당시에 23살, 24살 정도가 된 리자드 게라르디니라는 피렌체의 실크 상인의 아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일단 그림이 보시면 이렇게 정면으로 똑바로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앉아있지 않고 몸을 살짝 틀고 있고 몸은 4분의 3으로 틀고 있고 시선과 몸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저 허바허바 예. 사장에서 항상 저렇게 하라 그래요. 그렇죠.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약간 몸을, 몸과 시선의 방향이 좀 따로 가야 네. 사진이 자연스럽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런 포즈로 지금 얼굴은 막 미소를 짓다가 미소가 거두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 카메라 앞에서 웃으라고 하면 사진을 찍을 때 다 잘 못 웃는데 뭐 그런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보통 웃음을 활짝 웃는 얼굴이 예쁘지 않고 웃음을 활짝 웃다가 웃음이 살짝 거두어지는 순간이 가장 얼굴이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얼굴도 웃음이 막 거두어지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때 잘 생각해보면 꼬리만 올려서 웃는 게 아니라 이 광대뼈가 얼굴을 위로 잡아당기거든요. 얼굴 근육을 위로 잡아당겨서 입꼬리가 이 광대뼈와 근육과 함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광대뼈가 봉긋 솟아있는 얼굴이 살짝 미소를 띠고 그러네. 있는 입꼬리는 당연히 예, 올라갔고 예. 그런 해부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웃을 때 얼굴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입술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다빈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각각 다른 쪽을 보고 있어요. 이 왼쪽 눈은 거의 정면을 가깝게 보고 있고 오른쪽 눈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두 시선이 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선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렇게 시선을 만들면 방에서 관람객이 어떤 방향에서 모나리자를 바라봐도 모나리자가 자신을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생각했다고요? 예, 예, 모나리자 설마.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다빈치가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그 방에서 어떤 와. 방향에서 이 초상을 바라보더라도 초상이 자신을 마주 와. 바라볼 수 있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사실 색깔이 조금 변색됐을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으니까요. 지금 머리에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베일이 오고 있습니다. 네. 요 밑에 곱슬머리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 약간 어두운 곱슬머리는 베일에 가려진 겁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주름이 잡힌 의상을 입고 그 위에다 스카프를 걸쳤습니다. 모두 실크 상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목에 드리워져 있는 자연스러운 이 그림자 그리고 뺨에 살짝 들어가 있는 반사광 모든 것이 왼편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을 받고 앉아 있으면서 살짝 고개를 틀고 여유 있게 미소를 짓다가 막 미소를 거두어 드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림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려지는 인물들은 대부분 성모라던가 예수라던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한 자연스러운 젊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손과 가슴과 목덜미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그려져서 이 그렇군요. 사람이 한 명의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살짝 저 그림을 장시간 이렇게 응시하다 보면 저게 그냥 세속적인 어떤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화 속에 어떤 성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살짝 찰나적이지만 좀 교차할 때가 있거든요.
젊음이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이니까 젊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서 이 또 다빈치가 가지고 온 놀라운 혁신이 뭔가 하면 지금 다빈치는 이 모나리자의 어깨라던가 윤곽선을 얇은 유화로 여러 번 덧칠해서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는 듯하게 약간은 불분명하게 그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연에는 사실 선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나 김프로님을 보고 계신 분들의 저희의 어깨가 선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저희의 어깨는 선이 아니라 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곽선을 뚜렷하게 그리지 않고 여러 번 유화를 덧칠해서 겹쳐서 칠함으로써 안개처럼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스푸마토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태리어로 안개라는 뜻이고 다빈치가 최초로 창안해낸 효과예요. 예. 눈썹이 없어서 미완성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 다빈치가 어렸을 때는 그게 정설로 생각했었어요. 예, 예. 다빈치가 이 그림을 거의 자신의 대표작으로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다듬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눈썹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눈썹은 우리 눈썹을 만져보시면 선이 아니라 많은 털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다빈치는 아주 가느다란 붓으로 털을 하나하나 다 그렸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가느다란 붓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탈락한 거예요. 캔버스에서. 아, 그렇군요. 예, 아주 가느다랗게 그렸지만 눈썹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뒤에 신비로운 자연이 펼쳐져 있죠. 보시면은 샘이 있고 네. 샘에서 강물이 구불구불 흘러서 그 구불구불 흐르는 강물이 이 모나리자 여성의 가슴, 심장 있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빈치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인체는 하나의 소우주이고 자연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대우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빈치는 여러 번의 해부 경험을 통해서 심장과 혈액, 동맥과 정맥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심장은 마치 자연으로 따지면 샘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은 이 샘의 물을 다른 골고루 이 대지로 뿌려주는 강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의 샘과 강은 사람의 가슴에 있는 심장과 혈관에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다빈치의 수많은 인체 스케치 중에서 태화와 씨앗을 비교한 스케치거든요. 이런 뼈와 근육 스케치는 모두 다빈치가 실제로 시신을 해부해서 그 해부한 상태의 시신을 보고 그린 그림들입니다. 의학 교과서에 실어도 될 수준이죠. 천재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그쵸? 없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거의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라고 그러니까요.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다빈치가 그러면 정말로 태아가 들어있는 자궁을 해부한 경우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예. 예. 다빈치가 구한 시신들은 대부분 사형수의 시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잔인 무도한 죄를 지어도 임산부를 사용시킨 그런 국가는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사용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 태아와 자궁의 스케치는 다빈치가 상상해서 그린 것일 겁니다. 실제로 태아를 보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면 뭐가 보이나 하면 씨앗의 씨방과 씨실이라고 하나요? 아~ 씨앗을 그린 게 보이죠. 이 씨앗의 예, 씨앗의 원리과 원리와 자궁과 자궁 안에서 태아가 자라는 원리가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빈치가 그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빈치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대우주라면 인체는 그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소우주다. 이것이 다빈치의 가치관이고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비롯한 모든 그림을 그린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롤모델,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다빈치처럼 자연의 구현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의 재현이잖아요.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실제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라이벌 의식도 있었겠지만 그 라이벌 의식보다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가치관, 최초의 천재로서의 두 가치관이 상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이렇게 동의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빈치가
좀 선배죠? 네. 다빈치가 1452년생, 미켈란젤로가 1475년생입니다. 두 사람 다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활동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알았겠죠. 예, 예, 예. 예, 명성도 자자했을 거고 또 뭐 그때는 뭐 지금 같은 TV나 뭐 유튜브 매체는 없지만 그 주변인들 뭐 또 그 그림을 갖고 싶어하고 조각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다빈치 얘기는 또 미켈란젤로한테 가서 하고 미켈란젤로 얘기는 다빈치한테 전하면서 어쩌면 라이벌 의식을 더 고양시켰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빈치가 훨씬 더 분석적이고 과학적이라면 미켈란젤로는 훨씬 더 감수성이 있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성격도 달랐는데 다빈치는 이렇게 화려한 옷을 좋아했답니다.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장밋빛이나 보랏빛 튜닉을 즐겨 입었대요. 네. 그가 쓴 어떤 그 가계부를 보면 의상에 지출한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냈고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큰 부와 명성을 얻은 후에도 거의 빵과 물만 먹었고 집으로 된 침대 위에서 잤고 그렇게 사치스럽다는 이유로 다빈치를 경멸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89살까지 살았거든요. 오, 당대로는 엄청난 장수인데 100세 이상 살았던 건데 거의 그렇게 험불한 음식, 거친 음식만 소식했기 때문에 다빈치는요? 장수하지 않았나. 다빈치는 1452년에 태어나서 1519년에 사망했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뭐 평균 살았는데 평균 이상 살았던 셈이고 다빈치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탐구했고 또 뭐 무기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류트도 연주하고 또 다빈치가 좋아하고 잘했던 게 뭔가 하면 연극이나 행사 연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밀라노에서 큰 연회가 있거나 뭐 결혼식이 있거나 신년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행사 연출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빠서 오히려 미술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교황청의 인정이나 당대 최고의 어떤 권력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편입니다. 결국 그는 만년에 자기를 고용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1515년에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가 그를 고용해 주어서 피렌체를 떠나서 프랑스로 갔고 프랑스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지금 루브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모나리자를 그린 거예요? 아니에요. 1503년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이 그림이 정말로 마음에 들고 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청탁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줬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주지 않겠다. 내가 가지겠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거예요. 일인데? 네. 그리고 나서 1515년에 프랑스로 갈 때까지 그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마지막 순간에 메디치가가 다빈치에게 충분한 월급이나 뭐 대우를 주고 피렌체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면 오늘날 모나리자는 루브르가 아니라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있었겠죠. 결국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의 엄청난 큰... 그냥 저거 보려고 파리를 얼마나 그렇죠. 많이 갑니까? 예, 그렇죠? 그 보험 감정가가 8천억 원이었거든요. 몇십 년 전에. 그런데 아마 프랑스 정부가 1조 원을 준다고 해도 모나리자를 안 팔 겁니다. 프라이슬리스죠. 예. 가격이 없는. 예. 그죠? 아예 그 루브르에서 이동조차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보물인데 사실 다빈치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예. 그게 모차르트의 얘기잖아요. 근데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살리에르라는 그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유명한 악장이고 음악가인데 그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더라? 그 질투의 어린, 예? 그 뭐라고 했던 아주 그 인간적인 너무 이 천재에 대한 질투와 막 자기가 어떻게 할 이길 수 없는 그 그런 그 살리에르가 막 정신적으로 황폐해져가는 그런데. 하는 집 보면 정말 너무 근데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감정의 선은 무엇이었을까?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그 허례를 하고 뭐 또 예술에 집중하지 않는 다빈치에 대한 생각은 이해하는데 다빈치가 갖고 있었던 미켈란젤로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질투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 1501년부터 1504년까지 메디치가의 명령으로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 다윗이 피렌체의 수호성인이거든요. 근데 그 높이가 5m가 되는 지금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이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작품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바깥에 설치하기를 원했지만, 다빈치는 PT궁 안에 이렇게 벽감에 넣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켈란젤로가 그 부분에서 크게 분노했다고 해요. 다빈치는 작품이 상하지 않으려면 실내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모든 사람의 눈에 이 젊은 천재 미켈란젤로의 걸작이 보이는 것을 좀 경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벽화 배틀을 한 적도 있어요. 어디죠? 피렌체의 그 시의회 벽에 두 사람이 피렌체의 기념비적인 전투,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 다빈치는 앙기아리 전투 두 장면을 그리는 벽화 배틀을 한 적도 있었는데 결론은 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시나 전투의 밑그림을 그리다가 미켈란젤로는 교황청의 부름을 받아서 로마로 급히 갔고, 다빈치는 앙기아리 전투를 완성하긴 했지만 자신의 또 넘치는 과학자적인 호기심으로 고대 이집트의 무덤 벽화를 그리는 방식으로 뜨거운 촛농을 녹여서 그림을 그리는 나파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벽화가 거의 완성과 함께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바사리라는 후배 화가가 그 위에 다시 패치를 하고 프레스코화로 그림을 그려서 그 앙기아리 정투가 지금 망실됐거든요. 그 벽을 뜯으면은 바사리의 프레스코화를 뜯으면은 다빈치의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뜯는다고 해서 실제로 다빈치의 작품이 훼손 없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바사리의 그림도 나름 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피렌체시에서 그걸 뜯으라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카시나 전투의 밑그림을 보고 다빈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밑그림에서도 미켈란젤로는 근육이 가득한 그런 몸에 많은 병사들을 그렸는데, 그 부분을 보고 다빈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표현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화가는 사람이 아니라 호두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그리게 된다.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디스한 거군요. 네. 다빈치가 그런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답니다. 다빈치는 굉장히 온화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성격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싸늘한 비난의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 튀는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 나이 차이도 꽤 나는 편이긴 한데. 네. 자, 그 로마 얘기를 하다가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얘기를 이어서 하다가 그 성당의 공헌자들 얘기를 했죠. 미켈란젤로, 다빈치 혹은 라파엘로 같은 그 시대 거장들의 얘기를 했는데, 로마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는 그럼 언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나요? 로마 얘기로 다시 돌아가려면 사실 몰락하기 전까지 또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 예술가 얘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텐시티 로마 편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너무 이 즐거운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에너지가 좀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저희 차 한잔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꼭 뵐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